예쁜 가수 변사랑. 실물이 났네, 실물이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렸고요. 두 번째 곡으로 보이세요, 별사랑이가? 잘 보여요? 여기도 계시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다. 불고기가 맛있긴 해요, 그지요? 맛있긴 해요. 저도 어제 불고기 먹고 잤는데 띵띵 부었나? 지금 괜찮아요, 얼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 저희 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하면서 신곡을 하나씩 냈었어요. 그래서 별사랑 신곡은 놀아나 보세라는 신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생이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내는 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내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경연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림다 해서 살아내는 것, 우리 지금이라도 놀아나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놀아나보세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R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역시 멋있게 즐겨주실 줄 알았어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죽으림다 해서 살아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별세랑 다음 곡으로 제가 아름다운 곳에 오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이 노래 함께 여러분과 불러볼까 합니다. 혹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 아실까요? 함께 즐겨주실 건가요? 여기 앞에 분이 목소리가 진짜 큰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가 대답을 하시는지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막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아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MR 볼륨을 조금만 더 주세요. 자 그러면 멋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장면에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박수 치면서 함께 즐깁니다. 손가락 위로 올리시고 함께 노래해 주세요. 박수! 여러분 다 같이 나 몸에 부르게 나 몸에 부르게 박수 강물도 부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다 같이 손잡아요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으로 즐거우신가요? 네.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광경을 못 본 게 아쉬워. 이게 나만 본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정말 이 노래 한 곡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네요. 잘 불렀네요. 아름다운 강산. 그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즐겨줬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주거니 바까니. 아유 좋다. 그러면은 별사랑의 신곡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목이 퐁당퐁당이에요. 퐁당퐁당. 그래서 동요를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 어디 가서 퐁당퐁당이라 그러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요것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응원해주시면 어딜 가든 이제 퐁당퐁당하면 그 동요가 아니라 별사랑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디스코 곡이고요. 복고예요. 굉장히 신나니까 여러분들 함께 신나시면 위로 위로 찔러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퐁당퐁당 신곡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오길래 자꾸 예쁘대.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별사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멋지게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만날 때도 별사랑 이렇게 즐겁게 만나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차가 뜰 때까지 여러분들과 놀고 싶고 밤 열차를 타고 와서도 또 놀고 싶은 별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차차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노래해요. 박수! 다 같이 새벽 한게 지면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잊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다 같이요. 꿈 같은 생활 즐거웠던 내 생각이 망했지만 이쪽도 아쉬운 아쉬운 모두 다 잊겠어요. 새벽 안개치고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밤열차 뛰어들고 별사랑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가보실까요? 미스터 트루 출신의